안녕하세요. 오늘 밤 껍질 한 개도 안 까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두구두구두구 기대하십시오. 믹서기 뚜껑을 팍 닫아가지고요.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요리하기 전 1차 밑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하고 조금만 넣고 돌리셔도 됩니다. 오래 돌리면 믹서기 타니까 잠깐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린 것을요, 양이 많으면 방앗간에 가서 확 다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방앗간에 가서 하시면 편해요. 저는 이제 양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할 거니까 믹서기 분쇄기에 이렇게 껍질째 갈아줍니다. 또 밤이 너무 많이 통째로 넣으면 잘 안 갈릴 수가 있으니까 몇 개씩 나눠서 넣어서 돌리세요. 그러면 더 편하게 돌아갑니다. 통밤을 부서진 걸 갖다가 물을 좀 부어가지고 갈면 조금 더 편하게 갈아지겠지야. 통밤을 미리 또개 든 것을 물 부어갖고 믹서기 이렇게 매매 갈아줍니다. 그리고 요게 또 필요해요. 우리 집에 보니까 밥부대가 이게 네모난 것밖에 없고, 이게 뭐라고 하노, 이거 주머니 같은 밥부대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거를 꼬매가 할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남편이 집에 오면은 마누라가 이 바느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남편 올 시간 되면은 이렇게 바느질을 한번 하고 있어 보세요. 엄청 예쁘다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그 친구가 지금 헤어졌는데 엄청 보고 싶어요. 이름이 성이 엄마 이현자인데, 혹시나 내 구독자 아닌가 몰라. 연락이 예전에 끊겼는데 엄청 보고 싶은데, 연락되면은 댓글 남겨줘. 이거 보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기 이름은 성희, 친구 이름은 이현자인데 연락이 끊겼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매매 이거 꼬매야지 이걸 탁 넣었을 때 막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꾸매는 거 잘 봤지? 친구 찾다가 보니까 꾸매는 것도 안 알려줬다. 아이고, 정신머리 하구나. 갑자기 와. 하다가 이거 하다가 친구가 보고 싶고 난리고, 그지? 갈아놓은 밤, 요거를 넣으세요. 보세요. 물이 막 뿌여. 이거 그냥 마시도 막 보약이겠습니다. 이거 막 그냥 끓여 먹어도 그지야. 막 배지밀, 두유보다 더 막 영양가 있겠는데요. 그 두유 만들 건 아니고, 예. 좀만 더 기다려 보이세요. 단디 보이세요. 이렇게 짜가지고 액기스를 먼저 내놓고야. 한 여론조사원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요합니까? 하니까 영국인은 신사도요 이렇게 하고, 일본인은 친절이요 이렇게 하고, 미국인은 개척정신이요 이렇게 하고, 독일인은 겸면이요 이렇게 하니까 순서대로 답을 하려던 한국인이 외쳤습니다. 아,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 좀 빨리빨리 합시다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기니까 제가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 웃음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한 요리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맞지야? 근데 영양가 면에 건강한 면에 비하면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꼭 짜가지고 건더기는 버리시면 됩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은 텃밭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만 두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이제 쉬세요. 힘들었으니까. 자,
볼일 시큼 보고 오시면 요게 다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윗물만 따라내고 밑에 전분 가루만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감자 전분도 나오고 또 우리 살 씻으면 살 가만히 놔둔 밑에 살 전분도 이렇게 깔아앉는 거 아시죠? 도토리 또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전분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냄비에 부었다가 바가지에 또 놔뒀는 거를 또 깔아앉으면 또 이쪽에 붓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냄비를 또 그대로 두면은 한참 두면은 위에 맑은 물이 하얗게 뜨거든요. 하얗게 보세요. 요 맑은 물 보이지? 요때는 시끄럽게 해도 안 됩니다. 소리도 진동이 울리거든요. 내가 막 뜯을만 아이고 정신없어라 이카잖아 맞지? 위에 하얀 물만 살살 따라주면 됩니다. 전분 가루가 날랑말랑 날랑말랑 할 때까지 따라주면 돼요. 그 보기보다 쩌매밖에 없는데 억수로 많은가면 한참 나오네. 이거 안 따라내고 해도 되는데 혹시나 요리했을 때 너무 묽을까 싶어가지고 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 해놓고 망치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제 다된것 같아요. 다 요쪽에 또 가라앉는 거또밤또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아까운 거 그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것도 가라앉아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거의 없네 그지? 거의 없어요. 요 정도로 전분 가루, 밤 전분 가루 거의 다 빼내시면 돼요. 요것도 필요하니까 놔두세요. 물 버리지 마시고. 자, 이제 가스불에 올립니다. 불은 최대한 약하게 해줍니다. 요 나무주걱으로 좀 젖어 주셔야 됩니다. 술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젖어주면은, 아이고야, 주걱이 좀 빠졌구나. 참기름 조금 넣어주고, 예. 그러고 또 넣을 거 있어요. 음식 해놓으면 또 간이 간간하게 또 맞아야지. 아무리 간장에 뭐 묵든지 우유하든지 간에 간간하게 맞아야지 또 맛있거든요. 배추도 우리 소금에 절이가 하잖아요. 그지? 야도 소금을 조금 넣어갖고 간을 맞춰주면 좋아요. 뭘 하려고 하나 도대체 빨리 말좀 하고 해라. 아이고, 속 디비져 죽겠다. 답답해 죽겠대. 숨 넘어가겠대. 밤묵을 만들 겁니다. 밤묵. 자, 이렇게 젓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뭐가 보여요. 약간 손의 느낌으로. 뭔가 몽글몽글해지면은 계속 젖어주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막 이래가 풀어주면 돼요. 막 거품기로 막 풀어주 있어요. 안 그러면 주걱으로 막 쇠가 빠지게 막 팔이 빠지라고 막 젖어야 되니까 이렇게 거품기 놔두고 말라고 이걸로 주걱으로 자꾸 젖습니까 맞이야. 정신없구나. 됐지야. 금방 다 풀리다 이거. 그러니까 요래 또 계속 젖어주면 됩니다. 요래가 한 5분 정도 젖어 있어. 5분 정도 계속 익을 때까지 안 젖으면 밑에 누룽지 같이 좀 눕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옛날에 저희 엄마 묵 만들 때 도토리 묵 만들 때 옆에서 그거 막 냄비 끓여 먹으면 그게 맛있었는데 그 누룽지 만들라 하면은 조금 덜 젖어도 돼요. 밑에 좀 눕도록. 그렇다고 탈 때까지 두면 안 되고요. 불을 약하게 해놔서 뭐 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밤 새시오, 밤을 새시오, 밤을 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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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밤이로구나. 자, 이제
불을 좀 세게 해갖고 한 5분쯤 됐으면 뽕글뽕글뽕글 이래 보세요. 호랑이 망망울 눈방울 같이 뽕글뽕글뽕글 막 올라오지야. 예, 여름에는 제가 해서 한 조금만 놔뒀다가야 그냥 불 꺼시면 됩니다. 다 댕기라야. 요때는 빨리빨리 젖어 줘야 됩니다. 누르니까네. 다 됐어요. 다 돼갖고 요 그릇을 준비하는데 물에 한번 씻겨갖고 요 보이세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뜰때안 떨어져요. 흐르는 물에 한번 쓱 헹궈갖고 물 따라내고 그래가 요래 보이세요? 뜨거울 때 보여야 됩니다. 식었을 때 보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막 울퉁불퉁하여 왜? 안으로만 배와 다 터가지고 울퉁불퉁한 것처럼 말이지. 내 배가 그래갖고 알아요. 뭐 자식 낳는 영예의 훈장인데 뭐 어때 그지야? 자랑스럽지 뭐. 토끼 같은 예쁜 새끼들이 두명 있는데 배좀 터면 어떠 그지야? 그래갖고 아까 보니깐에 주걱에 있는 것까지 싹싹 끌고 갔고야. 요래 모양을 예쁘게 잡아져 있어. 요래. 요래가 상그라이 식후이세이. 식후면은 끝내줍니다. 또요 냄비에 누룽지 있지. 이거 끓고 무면 엄청 시리 맛있는데 누룽지가 별로 안 누렀네. 에이, 누룽지 좀 무볼락했더만. 괜히 힘들게 그지야. 새가 빠지게 젖었다. 에이. 아이고야, 이게 더 맛있네. 혹시나 밤가루가 모자라면은 요 도토리 묵가루를 섞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묽으면은 이게 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뻑뻑하면은 제가 좀 전에 그왜물 있지? 그거 섞어서 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아예 따뜻한데 그래도 굳었어요. 지금 찰랑찰랑 한번 부어볼게요. 위에 보여야 되나 이거. 아이고야. 에이. 작품 다 베리 나왔네. 우연호. 할수 없지 뭐 물기인데 뭐팔 것도 아닌데 뭐 어떠십니까 맞지? 내가 썰어주면 되는데 야 아이고 여기 너무 찰기가 있어가지고 잘안 썰리네. 칼에 물좀 묻히 갖고 썰면 돼야 찰랑찰랑하지 야마 찰랑찰랑 찰랑대네 하더만 막 애기 엉덩이 같이 막 완전 막 탄력이 막막 쩝니다 쩔어 요새 애들 말로. 띠무 볼까? 아이고야, 밤 향기가 싹 납니다. 밤 향기가 너무 찰져가지고 우리 막 썰지를 못하겠네요. 잠깐만 물에 좀 담가가지고 썰어볼게요. 막 찰져가 붙어가지고. 물에 담그면은 좀 썰기가 수월해요. 한개 끄집어내갖고 한번 썰어갖고 한번 볼게요. 뒤에 또 양념장 만드는 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에 담가갔으니까 이제 안 붙지? 잘 썰리지? 그러니까 너무 묽으면은 밥 양이 작으면은 도토리 묵가루 그거 사가지고 섞으시면 되고요. 너무 뻑뻑하면은 제가 전분가루 따놓고 남았는 물 있지? 그거 넣어가지고 좀 묽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찰랑찰랑찰랑하이. 너무 딱잘 되는 것 같아요. 물기가. 탄력이 쩝니다. 막. 내 얼굴이 이렇게 찰랑찰랑.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나. 저는 이제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제 간장에 찍어 먹어보마.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없어져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장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당근 있으면 당근 쫑쫑쫑쫑 썰어서 주시고요. 없으면 뭐 고추로 하셔도 됩니다. 고추.
우선은 대파가 있어가. 대파도 한번 썰어볼게. 우리 집에는 당근하고 대파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만 넣을게요. 그러고 간장 5스푼, 매실 1스푼, 올리고당이나 물엿 2스푼, 참기름 1스푼, 마늘 조금, 그리고 고춧가루 2스푼, 김 반장, 깨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마트 가도 국산 가루 잘 없어요. 도토리 묵가루도 보면 중국산이고, 특히 밤묵가루가 만약에 있다면 엄청 비쌀 거예요. 식당에서 뭐 묵가루 묵 이래 나오는 거 보면 밀가루가 많이 섞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국산 100%를 해가지고 뭐 하기도 쉽잖아요, 맞죠? 드시면은 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엄청 좋은 거다, 맞죠? 자, 이웃님들 혹시나 밤이 많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가루로 보관하셔도 되니까 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